아니, 누나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손톱이랑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세상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예. 네. 아, 그래요? 하나는 주어진 만남. 어떤 것들이에요? 주어진 만남. 부모님. 그냥 형제. 부모님, 형제. 예, 예. 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예. 운명적으로 나와 맺어진 관계. 네. 또 하나의 만남은 뭐죠? 선택적 만남?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네. 의미 있는 타자로 내가 선택해서 지속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선택된 만남.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100년 네. 보면 지금 우리가 5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러네. 굉장한, 굉장한 일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만남일 수도 있지만 선택한 만남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만날 때 행복한 것처럼 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뭐냐 헤어질 때 잘 헤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올 때도 환영하지만 네. 떠나갈 때도 축하해서 보내주고 싶어요. 오야 떠나갈 때 잘 가시도록.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그 저를 저와 함께 목회하기 위해 있는 부교역자들 네. 있죠. 네. 그분들이 떠날 때 행복하게 떠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그, 와, 멋있으시다. 역시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갈등 때문에 떠난다고 한다면 피차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축하해주고 아. 그런 관계 지속하고 싶은 거죠. 아, 멋지죠. 네. 만남과 이별을 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만나기도 잘해야 되지만 이별도 잘해야 맞아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이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슬픈데 갑자기요? 네. 예. 헤어지는 사람들 이야기. 오늘 수업 루키 2강 눈물의 이별. 오늘 이제 네. 룻기 공부하고 있는데 네. 오늘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할 거예요. 네. 상훈 씨부터 조금 나눠서 네. 낭독해 보십시다. 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헤어지는 얘기죠. 네, 네. 아, 헤어지는 얘기입니다. 슬프죠. 네. 아, 1절부터 5절까지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우울하고 암담하고 네.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도 그런 우울함을 보여주는데 일말의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기 그 여인은
물론 나오미를 얘기하겠죠. 네. 그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네. 하나님이 여기 돌보셨다라고 말할 때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 전에 나오미가 겪어야 했던 흉년, 엘리멜렉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흉년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죠. 아, 네. 근데 그것을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구원의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 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백성에게 임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간접적으로만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있는데 일상적 삶 그러니까 이것이 장삼이사들이 모여서 갈등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맺는 관계 네.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여기서 빚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 이 관계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 시대와 맺는 관계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야. 숨겨졌지만 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하고 쓰라림을 겪었던 그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쳐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돌보셨다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양식이라는 게 레헴이에요. 레헴. 네. 베들레헴이 뭐라고 얘기했죠?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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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빵이 떨어졌던 빵집 베들레헴에 레헴이 돌아왔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네. 빵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말놀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네. 그래요.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풍년이 들었다는 뜻으로 새길 때 흉년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야. 네. 양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러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머물려고 왔던 그 모압 지방에서의 나그네 세월을 청산하고 고향을 향해 떠나려고 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돌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대며. 오, 오 굉장히. 오, 야. 오, 네. 야. 그 만드신 이야기시죠? 예? 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저 김준태 시인의 시 구절. 역시 자유롭게 있는. 시를 읽어야 돼요. 자빠졌는데. 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아, 그 시인분들도 자빠진다는 말을 쓰시네. 예, 예. 예. 네. 그러니 네. 고향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그 네. 그 예잔한 그 마음이 네. 있으실까요?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뭐냐면 네.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은 평안해지고 네. 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한번 잡아볼 만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땅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아니더라도 그쵸.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나면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박이다. 어떤 분이냐 모든 이들에게 고향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고향. 네. 고향 좋은 거죠. 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네. 일단 나오미와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네.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귀향이지만 네. 그렇죠.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으로의 그렇죠. 두려운 이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여 그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 두 여인은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가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레헴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먹고 살기 어려워. 네. 정반대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느낄 두려움 그쵸. 이런 것들이 능히 짐작이 되죠. 오늘은 자꾸 시 얘기를 하게 생겼는데 좋아요. 이재무라고 하는 시인이 서울길이라는 시를 씁니다. 서울 오는 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왔던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땅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기억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심지에 타오르는 희망의 등잔불 바람 앞에 언제나 서럽고 위태로웠다.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음속에 희망의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건 언제나 바람 앞에 흔들흔들 희망은 있다가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이제 떠나옵니다. 그런데 설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바닥을 잊은 가슴 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퍼올려야 하는 것인지. 가슴 샘에서 너무나 많은 서러움이 있어요. 이걸 이제 퍼올려야 하는 거예요. 서울 오는 길.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 풀지 않았다. 아우, 왜 울어 또. 야. 어쩜 좋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차 타고 서울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났죠?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는데. 그 낯선 땅에서 너무 이제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그런데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 떠나온 줄 알았더니 그 고향이 나를 깍지 끼고 있었어. 깍지 끼고 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고향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향이 아닌 다양해 사는 것처럼 인생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르죠. 그럼요. 그렇죠.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간호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도와요. 근데 분쟁 지역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풀었을 때 두개골이 다 함몰되고 뇌가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돌아와. 근데 덜컥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거기 살아야만 하는 거지.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곳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지난 시간 미에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돌아갈 곳이 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과 길을 떠나다 보니 문득 며느리들의 신산스러운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갈 일이 아니다.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게 내게 보이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과 그들을 설득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봅시다. 역할극. 미란 씨가 나오미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할 건 없어. 그냥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면 좋겠고 상훈 씨가 오르바. 아이고 오르바. 오르바. 아 갑자기 주요 왜 배역 대필이면 오르바야. 나온 씨가 롯 역할을 한번 해보고 정규 씨는 그냥 고향 마을 사람.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행인. 행인 1, 2, 3. 오르바, 앉아있어야지. 오르바 나에게 형님이라고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외국인이라는 사실. 형님. 네. 형님. 저 잠깐 해볼까요 한번? 네. 연기자들이니까 한번 해보죠. 와 진짜 기대된다. 애미야.
형님, 아니 어머님. 잠깐만요. 네? 이거 감정 잡고 너무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제가 맡은 역은 이거예요. 아니 너무 경박스럽게 하시나. 아, 정말 그럼 전국으로 할까요? 네, 네. 굉장히 슬프잖아요. 네. 큰 애미야. 아니 큰 애는 저기 큰애 여기.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큰 애미, 애미야. 애미가 아니지.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 그치. 보통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는 애미야. 애기 날 때. 근데 애기 안 났으니까.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야 아가. 그래야지. 큰애가. 큰아가. 큰애야. 그리고 작은아가. 네. 내 얘기 잘 들어라. 내가 고향 떠나서 여기 타지에 와서 살아보니 내 마음이 그리 안 좋더라. 나는 고향에 가고 니들은 타지로 가는 거니까 이제 친정으로 가거라. 안 돼요, 큰아도 어머니. 그렇고 작은아도 그렇고 다 가거라.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절대 어머니, 안 그럴 돼요. 수 없어요. 전 갈 수 없어요 어머니.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거기가 네 집들이야. 가야 돼. 나 따라오지 마.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고 저는 금강도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데리고 사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저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슬프네요. 내가 어머니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살아보는 삶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봐도 뻔해요. 가라. 가고 너도 가고. 가, 애미야! 얼른 가, 가!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끝까지 있고 싶어요. 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많잖아요. 가. 어머니 잊지 못해요, 어머니. 거기 가면 먹을 어머니? 것도 많대. 가. 가. 아, 그래요? 그래도 가라. 그리고 이제 나는 남편도 다시 생길 일도 없고 내가 아들이 생기면 또 니들이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가. 얼른 가. 얼른 가. 어머니.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 가볼게요 어머니. 가. 여기 입을 맞추라고 그랬다며. 가봐. 그럼 여기라도? 얼른 어머니 가버려. 네네 네, 여기까지 하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우리가 미란 씨가 역시 연기자니까 금방 감정 몰입이 되고 오, 연기가 진짜, 되네. 아니, 대단하네. 아니 상훈 오빠랑 여기는 또 대단해. 아니 여기 감정 잡히는데 이쪽만 돌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약간 진짜. 웃긴 건 자신 있는데 네. 아 전국은 진짜 어렵네요. 아 근데 정말 나오미가 어찌 됐던 그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봐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만약에 고향이 아니라 나는 고향에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는 타지에 와서 사는 거니까 그 마음이 되게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너무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쵸. 시련을 겪게 될 며느리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 하나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배한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늘을 가진 사람 그런 시를 써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파는 겨울 한파에 매운 맛이 든다고 한다. 슬게 빠진 삶을 철들게 하고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한다. 외로움도 매운 맛이 박혀야 알뿌리가 생기고 삶도 그 외로움을 품을 줄 안다. 마침내 그는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아~ 그렇죠? 야, 외로움의 매운 맛이라. 그 매운 맛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늘이 생기니까 와. 타자들에 대한 연민과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로 그런 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미란 씨가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어요. 네. 연기에서. 그죠?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네.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8절에 보면 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네. 보통은 어머니 집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죠. 보통은 아버지 집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예. 유다가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하고 얘기해요. 예. 그 대목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레위인 첩의 경우에도 보면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아버지 집으로 맞아요. 돌아갑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집 얘기가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그 종이 예. 길을 떠나거든요. 네.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렇죠. 장면이 네. 나옵니다. 그때 리브가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안 하고 네.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오는 그 신부는 네. 예루살렘 거리를 사랑하는 이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했을 때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이 조금 다른데 네. 사람들은 이게 모계사의 흔적을 반영하는 건가? 네.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대개 부드럽고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땐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이 금방에 의해서 네. 보여졌던 것처럼 네. 사용하더라. 그 얘기. 공식적인 어떤 얘기를 할 땐 아버지 집이란 네. 말을 쓰지만 네. 사람들의 감정에 얽혀 있는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땐 어머니 집이란 표현을 주로 쓰더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못된 것들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네. 아끼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그렇죠.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아, 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 선대하다, 선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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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성경에서는 뭐 인애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예. 뭐 자비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뭐냐면 계약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애로움.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헤세드이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끝없는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것이 사람 관계에 적용될 때는 서로에게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미쁜 존재가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산스러운 삶을 살았던 시어머니를 선대했고 네. 남편들에게도 정말 선대해 주므로 네. 그렇죠. 이 여인들은 타지에 와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향 같은 존재가 되어줬죠. 네. 이것이 이제 선대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길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고 네. 어머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 남편은 죽은 남편들이 아니고 새롭게 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네.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그냥 마음의 위안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요함,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들을 두루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고요하게, 안전하게, 정말.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의 이 축복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네.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두 여인도 참 대단하죠. 희망이 안 보여요.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들도 아까 배한봉님의 시로 얘기하면 그늘진 자들의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타자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신산스러운 삶 속으로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어머니는 그 두 며느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며느리들은 늙은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지점. 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차별과 냉대를 견뎌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얘기하지요. 내 딸들아 돌아가.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8절에도 보면 돌아가라 하는 말이 나오죠. 네. 9절에도 보면 그렇죠.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허락하사 너희들 각자 저기 11절입니다. 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네. 12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세 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정말 짐짓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의상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얘들이 돌아가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가 설득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 네.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건 뭐냐면 시혼제라고도 얘기하고 형사취수라고 하는 법인데 유대인의 법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형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내게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이제는 없어. 내 태해문도 다쳤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남편을 두다라고 한 말은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편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내게 닫혔어.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완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너희의 결심을 거두어라.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해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를 어떻게 기다리겠냐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겪은 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것이라고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맞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이 며느리들조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프죠. 여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며느리들은 기구한 운명에 시어머니가 딱하고 시어머니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며느리들이 딱하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한사코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얘네들이 훨훨 자유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 속박의 끈들을 끊어주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아름답게 부딪히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의 부딪힘 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이 그 속에 있는 거지.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허균. 허균이죠. 허균의 누나 이름은 뭐죠? 허난설원. 허난설원. 오, 뭐야? 허난설원. 허난설원이죠. 네. 허난설원. 예. 왜 그렇게 놀래? 어, 이 누나 천재가 됐습니까? 저 누나가 이상해. 네, 이상해. 이상해. 허난설원이잖아요. 예, 허난설원. 허난설원도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필가 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허난설원이 김성립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해요. 네. 네, 그게 되게 언제냐면 1577년입니다. 네.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양반 가문이긴 한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허균과 그 누나인 허난설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하면 네. 문학적인 재능에 비하면 김성립은 좀 떨어져요. 과거 시험 준비를 하지만 잘 안 되고 예. 있는 사람입니다. 재능도 없는 사람이 밝혀 뭔가를 기생집을 너무 자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예.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긴긴 밤 기다리는 거예요. 기생집에 갔는데. 근데 그가 썼던 시 가운데 밤에 앉아서 그런 시가 있어요. 예. 아, 제목부터 멋지다. 뭐 떠올라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네. 저기 초라해 보여서. 초라해 보여서. 네. 앉은 것도 있고 잠을 앉았다는 의미도 있고 네. 앉아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밤에 앉아서. 밤에 밤에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얘기. 이렇게 이제 한시인데 번역을 해놓으니까 짤막해요. 네. 네. 옷상자에 간직한 비단 가위로 말랐어요. 자, 그 바람 피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옷을 만들어 남편의 옷을 짓는 거야. 아~ 옷상자 속에 있는 비단 걸 가지고 이제 가위로 말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호호 불며 겨울 옷을 지었지요. 아~ 그 미운 밉상스러운 남편을 위해 겨울 옷을 예. 짓습니다. 아직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예. 등잔 그림자가에 앉아 옥비녀 뽑아들고 불똥을 발라내어 분화비를 구했지요 하고 말합니다. 이제 등잔에 예. 등잔에 이제 그 불똥이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분화비라는 게 뭐야? 그게 빛인 줄 알고 막 다가와서 날개 타고 죽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 그 분화비의 그 삶이 자기처럼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옥비녀를 뽑아들고 그 불똥을 발라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아. 네? 기가 막힌 마음이지. 아주 그 기가 막힌 마음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 허난설원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예, 느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 자기 속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 열정에 내가 호로록 타버릴까 봐 네. 발라내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야. 여인의 모습이 네. 기가 막히죠. 밉상스러운 남편을 위해서 비단 마르고 바느질하고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불똥 발라주고 그냥 불에다가 그 옷 태워버리지. 네.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내가 이 그 허난설원의 시를 인용했던 까닭도 뭐냐면 자연물, 미물과도 지금 일치를 이루어 그 마음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허난설원의 예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어머니는 헐헐 자유의 하늘을 얘들이 날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홀로 쓸쓸해야 할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고통 속에 들어가고 싶어한 며느리들의 마음이 네.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룻기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알아가. 그러니까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것 그런 거 아니고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고 예. 그의 마음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를 룻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타자에 대한 친절함, 타자를 배려함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가치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네. 일깨워주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자 네. 두 여인이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네. 저 소리를 높여 울었어. 이 여인들도 짐짓한 얘기 아니야. 정말로 어머니의 이 네. 고통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목뒤 혹은 구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운명을 만나기 위해 떠나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오르바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못된 것,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르바의 선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보고 넌 왜 그렇게 안 했어? 하고 누군가를 강박하면 안 돼. 네.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가 처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도 진정성 가지고 네.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극진하게 얘기하니까 어머니의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 잘했어요. 그렇죠. 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큰 며느리인 룻은 어땠어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 붙쫓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된 건데 다바크는 친밀한 감정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할 때도 네. 바로 다바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룻은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존재임을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왔던 이 6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이제 이 고통이 그 희망의 빛이 비춰 들었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 흉년이 들었던 빵이 떨어졌던 빵집에 양식, 레헴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고향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곳인데 가다가 보니까 나오미 생각에 내게는 고향이지만 얘네들한테는 타지이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겪어야 했고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소록소록 떠올랐고 그러면 이런 고통을 이 아이들에게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라났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너희들의 인생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진심이고 그러나 그 진심을 알면서도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의 신산스러운 처지가 마음 아파서 차마 떠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분이 참아있음이라고 참아 얘기를 했는데 참아에다가 이즘을 붙인 건데 네. 참아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고 참아 그를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대목인 거죠. 네. 네. 미란 씨가 뭔가 느낌이 좀 많죠. 이 대목을 보면서. 네. 아니 지금 시대에 좀 살면서도 그 고부간의 갈등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힘든가 봐요. 근데 이렇게 오늘 지금 룻기의 이 말씀을 정말 읽으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갈등에서 정말 사랑의 감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이 시대가 됐으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배한복님의 시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겪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뭔가 주장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타자들이 겪어내야 할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고 네.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아는 거. 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말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독일 말로는 배려라고 하는 말이 Besorge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Fürsorg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Fear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영어로는 For예요. 아, 네. 소르게는 염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나 좋을 대로 처신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을 배려해서 네. 그를 위하여 마음씀이 배려해요. 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 네. 그런 삶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헤세드 선대함이에요.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 종교적인 언어 또 종교적인 어떤 처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타자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선대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지금 오. 이 장면을 보면서 네. 아, 진짜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각자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를 좀 더 네,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늘지면 사람이 그 사람이 상처로 남아서 그게 이제 겉으로 나올 때 어떤 나쁘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늘졌기 때문에 그게 가시로 이렇게 나타날 맞아요. 수도 있는데 그 그늘진 마음을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그런 어떤 그늘진 상태에 있다는 걸 알 때 그 진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햇빛을 보고 따뜻함을 안아주는 이 거룩함이 삶으로 진짜 실천해야 되지 말로 하는 이 거룩함은 정말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말로만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품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에서 그런 품어져 나오는 그런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두 며느리가 봤을 때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천사, 2번 만유의 상속자, 3번 영광의 광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